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던 일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발의된 법안을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접수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 될수 있고 불법이 될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다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안부를 정부에서 위안을 접수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당이, 우리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부하자. 접수 못하게 하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불법입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려고 했었던 두 가지 일, 어디에도 불법과 위법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곳을 망각하고 온갖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인규 의원을 6시간 넘게 의원실에 감금했습니다. 의안과 직원들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감금했습니다. 회의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국회의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 장소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다 불법적인 감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안과에 있는 팩스, 의안과에 있는 컴퓨터 그 효용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접수한 법안을 출력되는 것을 손괴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계속 기물, 재물, 공용물 손괴에 해당합니다. 행위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을 찾아가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 작은 상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약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병신, 쓰레기, 나가 죽어라 이런 식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폭행, 상해, 모욕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해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의 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심각한 위법 행위고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정말 경고합니다. 오늘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될 것입니다. 어제 불법 행위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 진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된다면 저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야당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했습니까? 야당을 장악하는 또 하나의 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 후보 선정에 있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산업하는 그런 도구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핑계고 어제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